야권 후보 단일화는 공적 의무다. 이 후보나 정당들의 공적 의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이 13일, 14일 이틀간이죠. 근데 오늘이 11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부터 그 다음날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바로 다음날 15일부터 선거 투표 바로 전날까지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전 23일 그 막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뭐 요즘도 아주 열전이 아니라 열전보다 더 뜨겁게 선거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의미가 그렇죠. 법적 선거 운동 기간 이러면 또 긴박감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작년 12월 들어가지고 한동안 그 막 내리막길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폐색이 짙을 상황까지 갔는데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기에 들어서서 지금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위에 올라섰습니다. 위에 올라섰는데 문제는 간격이, 이 격차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뭐냐면 뭐 언론 보도에서 흔히 쓰는 말 박빙,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아주 얇은 사르름 같은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 차이로는요 야당 후보가 야권 후보가 승리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집권당 집권 세력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오차 범위 그것을 벗어나는 그 정도의 우위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한 6-7% 이상이라도 받아야 더 많이 지지를 받아야 그래도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은 불안하죠. 윤석열 후보 불안한데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는 또 더 불안할 겁니다. 지금 보면 희망적인 것은 야권에 있어서 희망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는 회복기고 여전히 회복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정체 혹은 하락세라는 그 점에 이제 야권은 희망을 걸 것이고 여당은 거기 초조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화두가 뭐냐?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 단일화만 되면 반드시 이긴다. 이건 뭐 맞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 지지율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그건 뭐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위의 과제이긴 한데 누구나 아 후보 단일화는 해야 된다 이건 다 아는데 후보 단일화 자체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점에서 지금 야권이 또 야권도 야권이지만 이 뭐냐면 우파 유권자들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 유권자들이 더 초조한 상황이죠. 아 이러다가 또 저 문재인 정권에게 또 권력을 5년간 더 떠넘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초조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단일화 좀 해줬으면 하는데 예? 이게 지금으로서는 아주 뭐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죠. 예. 이 뭐냐면 안 후보 국민의당에서 무조건 안 해. 우리는 완주할 거야. 이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윤 후보가 아니 뭐 후보들끼리 믿음만 있다면 10분 만에도 해결된다. 이런 정도의 용기는 보였는데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협상합시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죠. 예, 이러니까 이 점이 답답하다는 건데 그래도 안팎에서는 예. 야권, 그 다음 국민의힘 안팎에서, 또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예, 점점 예,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예.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명진, 그 어제죠.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 이분도 옛날에 그 새누리당 안에서 당무감사위원장도 했고, 또 뭐, 조강특위 위원장도 있고 여러 저기
중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익선 전 미래한국당 대변인,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이연주 전 국회의원, 임삼진 전 대통령 시민사회 비서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론을 모아봤더니 3일 만에 9,000명이 예, 단일화를 촉구하는 근대 서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국민적인 열망이다, 이렇게 한 거죠. 특히 이제 임명진 이분 목사님이죠. 이분은 예, 이제 지난달 14일에 사실은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고 이제 안철수 캠프에 말하자면 들어갔는데, 예, 지난 8일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하자고 하는데 안철수가 그걸 안 받으면 나는 안철수 지지를 철회한다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예, 이분도 말이죠. 그 후보 단일화 국민행동을 사실상 이끌고 있죠. 이끌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아마 예, 이런 단체들, 시민사회적으로 많은 그 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압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참, 예, 지난한 과제여서, 너무 어려운 과제여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이게 돼야 될 텐데, 이런 초조감이 있죠. 과거의 예를 보면요, DJP 연대라고 아시죠? 기억하시죠? 김대중, 김종필 연대인데, 그때는 한쪽은 말하자면 진보 측이고 한쪽은 보수 측이잖아요. 보수 중에도 아주 옛날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정당, 예, 그 정당을, 그 정신을 그 이어받은 정당이니까 김종필 전 총재, 그렇지만은 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선거일 48일 전에 성사가 됐어요. 선거 이겼죠. 아주 간발의 차이지만 이회창 전 그 당시 한나라당, 예, 대선 후보가 낙선하게 된 요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DJP 연대. 물론 또 이인재 이분이 또 나가가지고 500몇만 표인가 예, 챙겨, 보수표로 챙겨가 버린 바람에 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후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예, 이 두 분의 단일화는 선거 34일 전에 성사가 됐습니다. 막판에 뭐 바로 전날 이제 어떻게 했냐, 정몽준 후보가 이 예, 지지를 철회한다, 무슨 이제 예, 또 예, 그 단일화 이걸 파괴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결집을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그 34일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비롯되었어요.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2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레부터, 그 내일 말고 모레 글피 이틀 동안에 등록을 하는데, 요 등록 기간이 끝나면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28일 날 그 인수에 들어갔는데 27일까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옆에 그 해당 그 뭐 우리가 도장 찍는 난 있잖아요. 그 난에, 기표 난에 거기다가 붉은 글씨로 사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나마 괜찮지만 28일 넘어가면 단일화 효과는 크게 떨어져 버리죠. 물론 뭐 투표 바로 전날까지 단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바라건대, 예, 이제 야권에서 바라건대 이 후보 등록 전에, 예, 이렇게 좀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내일 모레 그 비틀 동안 하는데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날짜가 지나더라도 최소한 27일까지는 단일화를 했으면 이런 기대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안철수,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자구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 1등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3등인데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오히려 전에 17%까지 올라갔던 여론 지지율이 지금 자꾸 떨어져서 10% 아래로 가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쉽게 저기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하는 그런 단일화를 바라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죠. 안철수 후보로서는 또 뭐냐면 그건 다정한 구도에서 그런데 누가 이재명하고 경쟁해서 이길 것이냐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 쪽이 더 많은 더 큰 표차로 이기게 돼 있어요. 득표율 차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무슨 생각이냐. 아니 우리가 싸우는 건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건 아니냐 단일화해서. 근데 내가 더 유리하다고 하지 않냐 여론조사가. 근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맞는 말이죠 서로가. 이러니까 단일화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한쪽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지율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른 사람 제3자로서 볼 때 당신이 양보해 아 이쪽이 양보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좀 여기 묘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같이 그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그때 해가지고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근데 그때 보니까 뭐냐 적합도 조사하고 경쟁력 조사하고 두 개 가지고 합산하자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경쟁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데 그 격차는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 적합도 조사라는 게 다자간 이 여론조사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기도 또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럭저럭 이렇게 가버리는 거냐. 근데 이제 뭐 이런 점이 있고 그간에 또 경험상 단일화가 극히 어려웠다 뭐 이런 점도 있고 또 서로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자 만약에 말이죠 513억 900만 원인가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대선 비용을 쓸 수 있게 돼 있다는데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국고에서. 근데 10% 이상 되면 절반 보전해주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선거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선거 비용을 다 써버리고 중간에 저기 단일화 이래가지고 후보 사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우리도 돈 그 돈 다 갚아줄게 이러면 별 문제지만 그 돈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아주지. 왜? 그것도 불법적으로 갚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이런 저 뭐냐 허들 그 가로막는 것이 군데군데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예?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단일화를 이룬다는 것은 국민적 열망입니다.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선거 비용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빨리 단일화 그게 단일화를 재촉하는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제발 좀 여기서도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제발 좀 단일화 좀 해줬으면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에 국민적인 열망이라면 후보들도 거기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우리 당의 이해를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양심적인 정치인 정직한 정당 이런 정당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펴준다는 측면에서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명감 국민에 대한 또 뭐랄까 도리 이걸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선거는요 이제 막바지에 사실 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전투표가 3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실시되죠.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 옛날에 뭐 부재자 투표 이랬는데 이것이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그 주민등록지 있지 않습니까 구시군청 거기 가서 또 혹은 행정복지센터 여기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직접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서를 나는 거소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투표용지하고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 제외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제외국민들은 지난 1월 8일까지 이미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는데 이분들은 뭐 거기서 이 공간이나 이런 데서 공간에 가면 그 투표소를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겠는데
이미 그러니까 선거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뭐냐면 후보 단일화 그거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당이 충분히 좀 고민 좀 하고 빨리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빨리 좀 만나가지고 예? 대역사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기대합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